살아남은 아이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전 원동력이 됐던 작품이 우리들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본 독립 영화였었어요. 새로운 그 어떤 시각을 갖게 했고, 그다음에 그 지금의 젊은 감독과 젊은 어린 친구들에 대한 어떤 무한한 애정과 신뢰가 생긴 거예요. 너무 잘하고 연출도 너무 좋았고 아이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깜짝 놀랐었던 영화예요. 내가 열을 담지 핑크도 와야 돼. 내가 그럼 생일 선물 매니큐어 박사님께서 너 이름이 뭐야? 나? 이선!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어? 그럼 넌 나한테 왜 그래? 너 바보야? 그리고 같이 놀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다시 때렸어야지. 또? 그래, 걔가 다시 때렸다며. 또 때렸어야지. 그럼 언제 놀아? 어? 선정차. 누구나 초등학생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저런 아픔을 겪고 정말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 이만한 어른이 되었어. 이렇게 그런 감정이 드는 영화이기도 해요. 네, 대견해져요. 아, 올레TV